엉덩이 빨간 뾰루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드름, 분유 지방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 2. 여드름의 특징. 여드름은 엉덩이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등이 덥지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 2. 분유의 특징. 분유는 피부 아래에 각질이나 피지가 모여 주머니 모양의 몇 mm, 몇 cm 종양의 총칭입니다. 종양이라고 해도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아닌 양성 종양입니다. 누르면 냄새나는 걸쭉한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지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점점 쌓여갑니다. 원인 3. 지방종의 특징. 지방종은 피부 아래의 지방세포가 증식하면서 생긴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종도 악화하는 것은 거의 없고 양성 종양입니다. 여드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연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분유, 지방종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빨간 뾰루지의 정체가 여드름의 경우는 자기 관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공이 더워지지 않게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리를 실천해 봅시다. 1. 샤워 대신 욕조에 몸을 담그고 모공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2. 여드름 용세안제로 씻어낸다. 3. 환부를 부드럽게 세척. 여드름을 세게 닦으면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터지지 않도록 주의. 4. 가능하면 장시간 앉는 것을 피한다. 5. 통풍이 되지 않는 속옷은 취한다. 일반 의약품을 사용해도 되나요? 여드름의 경우는 상용 여드름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 이외에도 비타민도 추천합니다.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피지 분비를 컨트롤하여 피부의 염증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2, 3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 진찰을 추천합니다. 분유 지방종은 혹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종에 혹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분유 덩어리가 염증을 일으키면 통증이 생기고 욱신거려 수시는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방 육종이나 평활 근종 등의 악성 종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응어리가 크게 되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 농피증은 항문에서 엉덩이에 걸쳐 황색, 포도상 구근이라는 세균 감염이 일어나 구름이 쌓인 아픈 응어리가 있습니다. 악성화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판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 혹이 있다는 경우에는 병원에 진찰이 필요합니다. 덩어리는 악성 종양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피부과에서 진찰합시다.